저번 시간 이어서 부관 저번 시간 이제 실무상 쓰이는 조건이나 기한이 강약상 부관을 오 부관의 개념에 대해서 주된제에 부과된 존댕규율로서 그 부관에는 부담, 조건, 철회권 유보, 사후부담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그 다음에 기한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런 부관들의 위법 여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관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기속행위에는 원초로 부관 부과가 불가능해서 기속행위에 부관이 붙여지면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 단지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별도의 기속행위에 법적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거나 또는 요건 침도적 부관 그런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더라도 부관의 가능성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관의 위법력 근데 여기가 좀 껌껌한데 아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부관의 위법 여부 관련돼서 부관의 가능성 했을 때 뭐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에 대한 논의는 요즘에는 이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 했고 사후부관 은 부관의 사후 변경 그러니까 사후 부관은 그냥 단순하게 그 A한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행위를 그냥 했어요. 조건이나 기한 안 붙이고 그 다음에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기부채납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후에 그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주된 행정이 한 후에 사후에 그 엑스토지 기부채납을 부과하거나 또는 처음에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했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약상 특허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근데 사후에 보니까 엑스토지보다 Y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 그랬을 때 Y토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변경하는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부관을 부과하거나 사후에 처음에 부과된 부관을 사후에 변경하는 거 이게 이제 부관의 사후 변경 사후 부관이 됩니다. 그때 부관은 개념정의 자체가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규율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17조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 이후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자로 부과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해서 종된 규율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돼서 별도로 사후에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원자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사후 부관은 원자로 위법하다는 얘기죠. 부관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행정기본법에서도 세 가지 근데 실제로는 이제 네 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이 안 되는데 네 가지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죠.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 아 그럼 법에서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사후 부관을 부과하는 게 위법할 리는 없겠죠.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했다. 상대방이 사후부관을 붙이는 것에 동의했으면은 뭐 상대방이 사후부에 부관 붙이세요 이렇게 동의했으면 상대방한테 침입적인 게 아니잖아. 그럼 굳이 그 사후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사후부관 유보를 한 상태 유보를 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신축 허가를 하면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공장 신축 허가를 했어.
그럼 이게 사후부담 유보를 원행적 행위 할 당시에 부과한 거죠. 근데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어. 그래서 이제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이라는 사후에 부관을 부과했을 때 이거는 원행적 행위 할 당시에 이미 사후에 부관을 부과한다는 걸 미리 알려줬잖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로 사후부관 유보는 사후에 부관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후부관 유보는 원행적 행위 할 당시에 유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 신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 나중에 이 지역이 주거적으로 변경되면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이라는 사후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공장 신축허가 하는 거예요. 원행적 행위 당시. 그런데 지금 당장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이라는 부관을 부과한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주거적으로 변경되면 사후에 부감을 부과하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정 변경. 예를 들어서 원행적 행위를 할 당시에는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부 카지노 오퍼가 됐는데 그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을 부과한 이유가 그 엑스토지 위에 도박자 치료를 위한 병원을 짓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엑스토지가 갑자기 사정 변경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돼서 그 병원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됐어. 그런 경우에는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 한 목적이 그 병원을 짓기 위한 건데 병원을 지을 수 없게 됐잖아 사정 변경으로.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지을 수 있는 Y토지 기부 체납 조건으로 사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입법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바로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관의 일반적 한계라고 해서 일반적 부관의 일반적 한계.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인데 일단 법령상 한계. 성문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성문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건 없고. 그다음에 목적상 한계. 이거는 뭐냐면은 두대 행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부관을 부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20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터파기 금지 조건부 건축허가 있다. 20층 건물에 대한 건물을 지으려면은요 반드시 터파기를 안 하면 건물을 절대 20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층 건축허가 하면서 터파기 금지 조건이라는 부관을 부과하면 실제로 뭐예요?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목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아시겠죠? 뭐 이렇게 뭐 채광 금지 조건부 광업허가 그러면 광업허가의 목적은 광물을 채취하기, 채광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건데 채광 금지 조건이 붙으면 광물 채취를 못하니까 광업허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겠죠. 이런 게 이제 목적상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특히나 이거는 부당 결부. 방해 부관을 부과한 목적과 주된 행정의 목적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럼 부당 결부문제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부 카지노 허가를 했는데 카지노 허가의 목적은 관광산업진흥의 목적이에요. 근데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이라는 엑스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부담의 그 목적은 공무원 연수원을 짓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부관의 목적은 공무원 연수원을 짓기 위한 거고 주된 행정인 카지노 허가의 목적은 관광산업진흥이 목적이야. 그럼 양자는 뭐예요? 전혀 관련성이 없죠. 완전히. 그렇죠? 이런 거는 부당결부문제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관을 부과한 목적과 주된 행정의 목적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부당결부문제원칙 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행 가능하고 그리고 명확해야 된다. 뭐 달을 따올 걸 조건으로 한다. 달을 따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다음 명확해야 된다. 조건부 뭐 공장 건축어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뭔지 조건 어떤 걸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부 건축어가래. 조건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조건이라고만 해. 이러면 조건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행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바로 유고로 당해 부관이 부과된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된 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그 부관이 원행저행위, 행저행위, 주된 행저행위하고 나서 사후에 부과됐을 땐 이런 거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 바로 그 부관이 부과된 행저행위가 재량행위고 부관이 사후에 부과되지 않고 원행저행위할 당시에 부과됐다. 그러면은 부관의 일반적 한계 위반을 검토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같이 책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국진 나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은 아니고 네, 강의를 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강하고 보강은 따로 제가 그 일정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은 휴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어떻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약간 애가 있으면은 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게 좀 없어서 네, 자 여러분들도 결혼은 최대한 늦게 그죠? 최대한 늦게 하시고 애도 빨리 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젊었을 때는 놀아야죠. 네, 놀아야 됩니다. 네, 놀아야 돼. 원 없이 놀아봐야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후회가 없어. 아시겠죠? 네, 저는 뭐 26살 때 서복고시 붙어서 그래서 이제 40까지 매일같이 술 처먹고 놀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노는 데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그러니까 놀고 싶지도 않아. 왜? 놀아봤으니까 아시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젊어서 이제 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를 가진 어린 나이에 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은 많이 놀지 못해봤거든. 애가 이제 생겼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자기 놀고 싶은데. 그래서 애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제 주변을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면 좋긴 해. 왜냐하면 체력이 좋으니까 애랑 이제 이렇게 놀고 나면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게 좋긴 한데 단지 제가 이제 느낀 제가 이제 직접 육아를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거로 늦게 나는 게 오히려 더 장점도 있더라. 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는 지금은 제가 늦게 말씀드리면 누가 술 사준다고 해도 안 나가요. 잘 아시겠죠? 술을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도 누가 어디서 뭐 좋은 데서 뭐 이렇게 뭐 호텔 바 같은 데서 뭐 발렌타인 30년짜리 사주겠다. 그거 사준다고 해서 그거 먹어서 무슨 옛날에야 재미라도 있지. 지금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게 좀 달라집니다. 자, 또 볼게요. 부관의 가능성.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종래의 통설, 그러니까 옛날의 통설은 의사표시가 없는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봤다. 아시겠죠? 근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법률행위자 행정행위에서도 기여허가와 같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여허가처럼 가능성 특허인 경우에도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에서도 법률규정 자체에 의해 허용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은 가능성 공증이라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효기간이라는 기한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자 행정이라고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그럼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종례 다수의 판례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이면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어요. 중대은백한 이 법으로. 현재 다수의 행정기본법 17조 2항은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의 부관을 붙이면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무효,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단지 예외, 기속행위의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개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거나 기속행위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또는 요건 친도적 부관인 경우에는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후부관 및 부관의 사후변경의 가능성. 사후에 이제 원행정이 한 이후에 사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게 가능하냐, 위법하냐 했을 때 미주증 그 박스 밑에 위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가 판례 및 행정기본법 11조 3항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사후 부담 유보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관을 부과하더라도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관의 일반적 한계. 법령상 한계는 성문법 위반 여부고 목적상 한계.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부관을 부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텁하기 금지 조건부 건축허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특히나 부당결분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당의 부관을 부과한 목적과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럼 부당한 결부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가능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럼 149페이지에 뭐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의 효력. 뭐 부관도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되다 보니까 공정력이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면 무효. 그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부 카지노 포가가 있을 때 카지노 포가가 무효면은 당연히 기부채납 조건도 당연히 주된 게 무효가 되면 종된 부관은 당연히 무효가 돼요.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종된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부담이 무효, 부관이 무효가 됐을 때 주된 행정행위도 같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종된 부관만 무효가 된다고 했어, 무효가 되고 주된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남아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관이 위법할 때 주된 행정행위도 같이 위법하게 되느냐, 아니면 부관에 위법이 있으면 부관만 위법할 뿐 부관이 부과된 주된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례가 올라요. 판례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면 부관이 위법할 경우 부관변의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본질적 요소라는 게 뭐냐. 행정청이 당의 부관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컨대 국민이 도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도로점허가라는 강화상 특허를 신청했어. 재량행위를. 그럼 이런 경우에 자 기한 없이 도로점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기한 없이 도로점허가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만 그 도로에 대해서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사람만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서 다른 사람은 그 도로를 지날 수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로점허가를 할 때는요 기한을 부과를 해요. 아시겠죠? 기한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부과 안 했으면 이 사람의 도로점허가 신청에서 행정청은 거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은 도로점허가의 본질적 요소야. 그다음에 기한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허가도 위법하게 돼서 기한부 도로점허가 전체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로점허가의 점용기간은 박스, 파란색 박스 읽어봅니다. 행정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도로점허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간사업인 경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 이거는 원래 이제 민간회사 어떤 A라는 법인이 그 한 20조 정도를 투자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을 해요. 근데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국가한테 항상 있어야 되거든. 그럼 2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민간회사라는 법인이 그 고속도로를 민자 투자 고속도로를 만든 다음에 자기 돈으로 만든 다음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자기 돈으로 만든 다음에
국가한테 기부 채납으로 무상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그럼 이제 국가는 아니 민간 기업이 사실 뭐 자기가 그 국가한테 헌신하려고 20조를 투자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약속대로 뭐요 계약대로 120년 기한부 도로 조명을 합니다. 그럼 뭐요? 이 사람만 이 민간 기업만이 120년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120년 동안 그럼 이 민간 기업만 그 고속도로 이용하겠어? 어떻게 막은 다음에 뭐야? 통행료를 받죠 일반인들한테 그 민간 기업이 그 통행료로 뭐야? 20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120년 동안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속칭 민자 투자 그 고속도로라고 해서 그래서 민자 투자 고속도로는 뭐예요? 일반적인 한국도로공사가 점유 관리하는 바로 국가가 투자해서 국가가 직접 만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훨씬 비싸요. 왜? 그럼 민간 자본이 투자한 돈을 돈과 이자까지 뽑아야 되니까 그 기한 내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남순환도로 이런 민간 투자에 한 고속도로들은 일반적인 뭐 부산대구 고속도로 현대산업개발이 투자한 천안이랑 어디죠? 하여튼 거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통행료가 일반보다는 아니 그 한국도로공사가 점유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고요. 그럼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행정 쟁송.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엑스토지 기부채나 조건부 카지노 오퍼가 이게 이제 부관이고 부담으로 이게 주된 행정행위인데 근데 이 부관이 부당결분전칙 위반의 위법이긴 해. 근데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 자 이런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카지노 오퍼거라는 주된 행정행위는 자기한테 카지노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니까 수익적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놨던 상태에서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 엑스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이 침입적인 부관만의 취소를 원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랬을 때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이 부관만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부관만 이 기부채납 조건만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게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 독립쟁송 가능성이고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은 법원이 부관만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가. 주대행정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기부채납 조건의 위법을 이유로 기부채납 조건만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가. 이게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이에요. 그랬을 때 판례는 그냥 판례만 사실 외워두시면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대충만 드린다면 자 어느 소송이든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법원이 본안 심리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본안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원고가 아무리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의 소송이 소송법에 규정된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은 법원은 우리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 내린다고 했죠. 근데 취소소송에 소송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취소소송이 이제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예인데 소송 요건으로 대상적격이 있어요. 취소소송의 적격이라는 거는 이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 이랑 이론은 이거 뒤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수동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취소 수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행정 수동법 2조 1항 1호는 처분과 등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취소 수동의 대상이 된 행위가 처분이나 등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법원은 대상 적격이라는 죄송합니다. 대상 적격이라는 수동 요건은 결로 각하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취소 수동의 대상이 처분과 등인데 여기서 등은 행정심판을 국민이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재결이라는 행정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 처분이 무엇이냐? 그럼 등은 이제 행정심판을 국민이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재결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처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죄송합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판례는 바로 행정행위, 강하사 행정행위만이 처분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 거의 그렇게 봐요. 물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것도 처분이 된다고 보긴 하지만 결국 강하사 행정행위의 개념에 충족이 돼야만 취소수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서 대상 적격을 갖추고 국민이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 취소수송 제기했는데 그 행위가 죄송합니다. 강학사 행정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상, 취소수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은 각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관 중에 부담이 있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기타 부관이라는 것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 두 문자만 쓰면 조건, 뭐 철회권 유보, 사후부담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기한. 했을 때 부담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대행정위에 부과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부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관이라는 개념 정의에도 충족되지만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뭐요? 하명이라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담은 취소수동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행정행위니까. 근데 기타 부과는 예를 들어 봅시다. 2년 기한부 도로조명 허가 있을 때 도로조명 허가야 강학상 특허라는 행정행위지만 2년 기한은 2년 기한만 도로조명 허가와 분리해서 2년 기한만 딱 띄워놓고 보면 2년 기한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운동이 일어나지 않잖아. 2년 기한, 이것만 딱 하면 2년 기한 동안 뭐하라고. 2년 기한만 딱 띄워놓으면은 주대 행정위와는 별개로 기타 부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학사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취소수동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기타 부관은 부담이 아닌 기타 부관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기타 부관 2년 기한만 위법하다고 해서 2년 기한만 취소수송의 대상으로 해서 수송 얘기하면 법원은 취소수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처분도 아니라고 해서 대상 적격 금결도 각하를 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담은 국민이 행정행위니까 독립쟁송도 가능. 바로 국민이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수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당연히 법원도 부담은 행정행위니까 독립취소로 법원은 부담이란 행정행위, 하명의 성질을 지닌 행정행위를 행정행위인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주대행정행위와 분리해서. 근데 기타 부관이라는 건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을 얘기합니다. 기타 부관은 부관만 취소수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고 독립 취소도 불가능하다. 기타 부관은 그래서 2년 기한부 도로점허가에서 2년 기한의 위법이 있더라도 국민은 2년 기한부 도로점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전체 부관배제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해서 법원은 부관배제 전체 위법을 인정해서 부관배제 전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항고수송, 취소나 무효확인수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야만 취소나 무역인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취소 소송이나 무역인 소송 제기한 법원은 대상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별로 각하를 하는데 그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행위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이 행정행위만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부관 중에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부담밖에 없어. 그러므로 부담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기타 부관은 행정행위가 아니라서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타 부관만 취소 소송 얘기할 수도 없고 법원이 기타 부관만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부관의 독립전송 가능성과 쟁점 형태 논의의 전제 부관부 행정이 뭐 2년 기한부 도로점허가 이런 데 있어서 부관 2년 기한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부관만 취소소송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다. 학설 볼 필요 없고 판례는 결국 밑에 쓴 것처럼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만의 진정 일부 그러니까 진짜 일부 취소소송을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부담만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기타 부관만의 시도를 구하지 못하는 바 기타 부관변의 전체 취소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즉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가짜 일부 취소소송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관인 경우에는 기타 부관만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독립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기타 부관변의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판례가 그렇게 됐고요.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판례는 부담은 주된 행정위와 독립된 행정위 하명의 성질을 넣어서 부담만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 바 부담만 취소 판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위와 분리될 수 없는 바 기타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기타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위의 성립 효력 적법 요건 성립 요건, 적법 요건, 그다음에 효력 요건. 네, 효력 뭐 적법 요건은 이걸 위반하면 위법하게 된다는 건데 주체 바로 이건 뭐냐면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 면허 취소 해야 된다고 기속으로 돼 있긴 한데. 그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지방, 각 지방 경찰청장한테 그 권한이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 서울지방 병무청장이 면허 취소 처분했다. 이거는 권한 없는 행정청이로서 주체야자로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식은, 그냥 이건 뭐 법조문 적으실 필요 없고 행정절차법 24조에 나와 있지만 모든 처분은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A라는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를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그 면허 취소 처분 하긴 했는데 문서 그 처분 문서로 하지 않고 전화해서 말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24조 모든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 24조 위반에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 이거는 도로교통법이나 행정절차법 같은 데 보면은요, 면허 취소 처분 같은 불이익 처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 그런 절차를. 근데 면허 취소 처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안 거쳤어. 그러면 이거는 법에서 거치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했으니까 절차상 하자로서 이 법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A한테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 처분했어. 기속행위로.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를 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음주 측정 거부 한 사람한테만 면허 취소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안 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용상 하자로서 이 법이 하면 안 되는데 한 거니까 위법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춰서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성립됐다. 성립 요건도 갖추고 적법 요건도 갖춰서 적법하게 성립됐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뭐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적법하게 성립 요건, 적법 요건 모두 갖춰서 적법하게 7월 1일 날 철거 명령 문서가 작성이 됐어.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바로 7월 1일 날 철거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철거 명령이나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만 상대방한테 철거 명령의 효력인 철거 의무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효력 발생 요건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와 상대방 없는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라고 하죠. 한남대교 통행금지 조치 같은 건 뭐예요? 상대방인 국민이 없잖아. 한남대교를 지나가려는 모든 불특정한 국민을 규율 대상으로 하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만약 송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서로 송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가 있어가지고 철거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문서가 송달된 날 당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철거명령 문서가 작성됐더라도 그 문서가 상대방한테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된 날짜가 7월 30일이다. 그럼 7월 30일부터 철거명령 효력에 따라 철거 의무가 부과되는 거지 7월 1일부터 철거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단지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인데 송달이 불가능해. 그래서 주소불명이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그 사람의 주소지가 어딘지 몰라서 문서로 송달이 불가능해. 이런 경우에는 관청 게시판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 후 14일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일반 처분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 효력 발생. 요거는 이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별 조항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규율이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시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 그 9월 1일 날 고시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9월 1일 날 고시했는데 그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은 9월 7일.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고시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로 기간의 계산은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날은 계산이 안 돼요. 9월 1일부터 5일 후다. 9월 1일부터 5일 후다. 9월 1일은 제외하고 9월 2일, 3일, 4일, 5일, 6일이니까 6일 정오, 그러니까 6일 자정. 그러니까 바로 이제 7일 0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7일 0시부터. 아시겠죠? 어떤 뭐 그런 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1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잠실이나 대치, 삼성, 청담동에서 뭐요. 9월 1일부터 9월 7일 그 자정, 9월 7일 0시 전까지 거래된 부동산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버리니까 투기 목적으로는 토지를 절대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토지거래 매매계약 체결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되면 그다음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요거는 이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철거 명령 내렸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성립 요건, 이게 유승준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성립 요건도 일단 결제권자, 내부적으로 결제권자의 결제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결제권자가 문서에 사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문서 발송.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송달됐는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문서로 작성돼서 문서로 이제 그 처분 문서로 행정행위를 작성해서 이거를 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도달했는지는 나중 문제. 보내긴 해야지 성립이 행정행위가 성립된다고 봐요. 아무리 결제권자가 결제하더라도 그냥
그 결재권자 대통령 서랍 안에만 있다. 그럼 그 행정행위가 성립. 계엄선포문이 대통령이 결재를 하긴 했어. 그러나 서랍에 놓고 뭐예요?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은 아직 계엄선포가 존재 성립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문서 발송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유승준 사건에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승준이라는 미국인이죠. 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도 비자 발급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중국과 마찬가지고 비자 발급이 필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 비자 발급이 까다롭죠. 우리나라도 까다로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외국인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 비자 발급이 안 돼서 거부되는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도 아무나 비자 발급 안 해줘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그렇게 인색하진 않아요. 왜? 거기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 원래 미국인이라는 건 인디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수의 다수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단일민족 국가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인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국민 정서가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귀화 허가를 통해서 뭐요 난민 허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하는 것 자체는 더더욱 탐탁치 못하게 여겨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제외 동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나마 비자 발급이 좀 편한 데가 어디냐? 여권이나 비자 발급 편한 데가 이제 제외 동포 중에 중국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하죠. 조선족들은 중국인이긴 하지만 뭐예요? 제외 동포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선족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선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중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 뭐 대림동 가면 범죄 도시처럼 그렇게 돼 있냐? 가보시면 알고 하지만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칼 들고 싸우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족도 중국인이니까 국적이 중국인이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 영화에서 보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영화에서 보는 건 극히 일부고 아시겠죠? 진짜 모든 조선족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 대림동 한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괜찮아요. 아시겠죠? 치안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근데 뭐 뒷골목에 밤에 뒷골목 가면 조금 뭐 어쩔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그거는 뭐 저도 장담할 수는 없긴 하지만 낮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낮부터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가는데 거기 맛있어요. 대림동 중국 그러니까 진짜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림동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연남동에 화교들이 많이 살아서 연남동에 되게 많이 가서 연남동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홍대나 연남동이 이렇게 활성화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연남동이 오히려 중국인 식당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승준이 LA 총영사한테 LA 총영사한테 유승준 사건이죠. 비자 발급 이거 사증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출입국관리법상으로 사증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비자예요. 아시겠죠? 사증 발급 신청을 했어. 근데 이 비자 발급 신청했을 때 만약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LA 총영사 거부했어. 너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데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왜? 입국금지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실제로 보니까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결재는 한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를 문서로 유승준한테 발송한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출입국관리소 전산망에 컴퓨터에 입력, 입국금지라고 입력은 돼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이 결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유승준한테 문서로 송달이 안 되더라도 발송은 했어야 되는데 발송했다 반송되면 상관이 없고 성립이 된 건데 아예 발송조차 안 된 거야. 그냥 전산망에만 표시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국금지라는 게 아예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입국금지 됐다고 해서 한 거부는 바로 내용상 요건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라고 취소 판결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유승준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 왜? 판결의 취지는 뭐예요? 입국금지가 이 당시에 안 됐다라고 한 거니까 행정청이 다시 법무장관이 입국금지 했어요. 정식적으로 문서로 발송해서 제대로 입국금지해서 거기에 따라 또다시 거부가 됐습니다. 유승준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아시겠죠? 절대. 얘는 그 공무원 아무래도 병무청을 약올리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유승준은 아니겠죠. 법무부도 그렇고 유승준이 원래 이 미국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었는데 둘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군대 가겠다라고 했어. 잠시 그냥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병무청장이 특별히 출국 허가를 해준 거야. 잠깐 자기 동생 좀 보고 오겠다. 그래 뭐 보고 와라. 어차피 뭐 연예인이 그 정도 유명한 연예인이 약속까지 했는데 뭐 병역을 뭐 이해하도록 다시 오겠지라고 했는데 가더니 뭐요? 미국 국적 취소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미국 국민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갈 이유가 없게 됐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병역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딱 그 뭐요? 딱 미국 국민으로서 들어오려고 했더니 바로 뭐야 공항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해버려가지고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 못 들어오게 하고 한 다음에 그 지금 몇십 년 20년 가까이 뭐야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 별 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유승준은 제가 장담하는데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151페이지 행정의의 성립 요건. 행정의의 성립 요건이라 함은 행정의가 성립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그랬을 때 행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면 행정의는 부존재,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며 부존재 확인 수동 대상이 됩니다. 행정의는 통상 서명에 의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또 행정의의 의사와 의사의 외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표시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된다. 즉 문서 발송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히 성립하게 됩니다. 됐고요. 그 밑에는 판례가 유승준 판례인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자, 행정의의 적법요건. 행정의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법한 행정의가 되면 위법한 행정의 효력은 수술하는 바와 같이 부존재나 무효나 똑같으니까 사실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무효.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 제가 이건 얘기했죠. 행정의의 하자를 나누면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위법에는 중대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권한 있는 기간 취소하기까지 유효.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재량인 경우에는 하자가 위법이 있고 위법이 중대명백하면 무효,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취소 유효가 되고 그다음에 재량의에는 뭐예요? 적법부당이라는 재량 그 하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적법부당은 취소대결 취소판결은 취소대결 직권 취소는 가능하지만 위법이 없으니까 취소판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또 주체 내용 형 절차 형식. 또 주체 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해 행해야 한다. 내용에 관한 요건은 뭐 됐고 절차 행정 절차법상 규정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되고 형식. 문서로 첫 줄만 읽어보시면 돼요. 법령에 특별한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서로 해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로마자 3 행정의의 효력발생 요건. 행정의의 효력발생 요건이라 하면 행정의의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철거명령이란 행정의의가 결국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라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행정의의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밑에 증거 행정의의 상대방이 특정돼 있는 상대방이 있는 행정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 송달 문서로 송달해야 돼요. 또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바로 일반 처분 상대방이 없는 처분이죠.
행정이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 고시공고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돼 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 자, 행정행위 효력 중에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선결 문제, 공정력, 구성요건 효력 관련된 선결 문제인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뭐 판례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광의의 공정력. 그러니까 판례는 공정력의 개념을 광의로 봐요. 행정의 효력으로서 공정력의 개념을 광의로 봐서 공정력이란 뭐냐 했을 때 판례는 제가 설명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아요. 행정행위가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누구한테든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으로 다시 한번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 바로 처분청 취소심판 맡은 행정심판위원회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직권취소 취소되고 취소판결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든 유효하게 위법한 행정이지만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요건 이제 공정력이라고 해서 광의로 봐.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현재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다수의 교수님들. 다수의 교수님들은 이런 판례가 언급하는 광의의 공정력을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이렇게 부분해. 공정력을 협의로 보고 그거와 별도의 구성요건도 효력. 광의의 공정력 내에는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요건 효력이 있다고 봐. 협의의 공정력은 뭐냐. 이거나 이거나 내용은 똑같아.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건 똑같아. 단지 이거는 누구한테 유효하게 통용되느냐 했을 때 처분 상대방, 바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 바로 국민들한테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것 같은 국민들한테 행정행위의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같은 국민들한테 유효하게 행정행위가 통용되는 힘, 이걸 공정력, 협의의 공정력으로 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뭐냐? 권한 없는 다른 국가이가 그러니까 당의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이간한테 행정행위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의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이간은 당의 행정행위의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유효하게 인정해야 된다.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이 A라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허가를 했어. 근데 그 귀화허가에 위법이 있어. 근데 중대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한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가 아닌 한 그러한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에 대해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출입국관리소나 다른 어떤 동사무소는 당의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귀화허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일단은 전제하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행정의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라는 바로 내용은 똑같은데 누구한테 유효하냐에 따라서 국민한테 유효하게 통용되면 이거고 권한 없는 다른 국가에게한테 유효하게 통용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데 누구한테 유효하게 통용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판례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긴 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근데 어떤 이렇게 다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왜 국민들한테는 행정의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협의의 공정력이 인정된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로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제도 때문에 그렇다. 국민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통해서 취소재결 취소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당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 행위가 행정행위가 국민들한테 약간의 위법만 있어도 무효가 된다.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하면 되는데 취소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서 국가 이 구성요건 여러건 권한 없는 다른 국가에 관한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얘들한테 행정위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이유력은 취소소송 제도 때문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 국가기관상 오거나 권한 존중.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권한 있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지 않았는데 권한 없는 국무총리나 뭐야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됐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의 행정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처분청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제결할 수 있는 취소심판 맡은 행심이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만이 당의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권한이 있으므로 그러한 취소할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상 오거나 권한 존중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의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공정력 볼게요. 종래 다스도에가 팔레. 이게 바로 이제 광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주 친구 보시면 공정력이란 행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중대음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 처분청 취소 심판 맡은 행심이 취소 소송 맡은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 직권 취소 취소제가 취소 판결되기 전까지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성 법원 그러니까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일단 유효하게 통용된 힘 공정력을 광의로 보는 거죠. 근데 공정력과 구성력과 이런 걸 구분하는 게 현재 다수설인데 이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협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한테만 유효하게 통용된 힘으로 보는데 미수준 거 보겠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음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 바로 국민한테만 유효하게 통용된 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문제점은 됐고 그럼 어쨌든 공정력을 협의로 보든 뭐 다수 광의로 보든 왜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음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느냐 바로 그러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론적 근거와 관련돼서는 뭐냐면은 바로 행정의 실효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질병관리본부청장이 갑자기 또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지고 델타 변이 외에 또 다른 변이가 이루어져가지고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 근데 여기 집합금지 명령의 행정에 약간의 경미한 위법이 있어. 중대음백하지 않은 위법이. 근데 이런 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 집합금지 명령의 행정행위가 만약 무조건 무효가 돼서 국민들이 다 안 따려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코로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공익을 위해서 발령되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음백한 위법이 아닌 한 일단 국민들한테 유효하게 통용시켜서 그걸 따르게 해서 어떤 공익을 달성하도록 하되 그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국민이 어떤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있다. 그러면 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 있는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하거나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취소심판 제기에서 취소제결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자. 이런 제도를 채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실전법 적은 거. 행정기본법 15조 나와 있죠.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어떤 처리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 그러니까 중대음백한 위법으로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유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명확하게 공정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근거로 행정기본법 15조가 있다. 간접적 근거로는 첫째 개별법상 직권 취소, 둘째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력의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중대음백한 위법으로 무효 중대음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 취소에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게 공정력이니까 중대음백한 위법으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무효라는 건 말을 그대로 뭐예요? 없을 무자 효력 효자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행정의 효력인 공정력은 당연히 발생하네요. 그다음에 행정행위에만 공정력이 있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나 비결로 적용 사법행위에는 공정력이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